인문 공공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김용진 선생님이 글 쓰셨고, 사실 그 글에서도 제 논문이 인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청은 되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은 나중에 생각하고, 당장에 데이터를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그리고 당장 다운로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공공 데이터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따로 자료 쓰실래요? 아니면 요거 그냥? 네, 이걸로 그냥, 그냥 네. 갈까요? 네. 제가 하면 될까요? 네. 그럼 누가 해요? 당신이 아, 네네. 오늘 제가 많이 하네. 자, 아, 저 정신 차려. 아니야, 당신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유인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 또 제가 굳이 그 얘기를 안 할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짚어주시니. 거의 이제 도인 같으세요, 윤재생. 거의 뭐 계속 왜 사냐건 웃지요. 무슨. 자, 해볼게요. 이 컬럼을 내용을 계속 뭐 소개하면서 하는 거죠. 김바로 선생님 논문을 제가 여기서 인용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머신 리더블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 리더블 데이터라는 거는 기계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플레인 텍스트가 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는 어떤 내용이야라고 다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근현대 잡지 자료를 보면 여기 안에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면 뭐 발행일은 언제고 기사 형태는 어떻고 제목은 뭐고 잡지는 이런 잡지였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보면 그냥 오 이렇게 딱 이해할 수 있어요. 항목이 적혀 태깅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태깅이 제대로 안돼그 이거를 그냥 TXT 파일로 하면 태깅이 안돼 있는 거죠,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게 잡지명이야라고 했을 때 XML 파일 같은 경우는 그 꺽쇠를 활용해서 태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머신 리더블이라는 건, 기계가 읽어낼 수 있는 형태의 규약이 있고, 규약에 맞춰서 데이터를 입력한 데이터, 아, 입력한 형태. 그래서 TXT 파일은 그냥 줄글밖에 없지만, 머신 리더블 데이터는 거기 안에서 이 메타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거기 안에 중요한 뭐 색인어가 있습니다. 내려가면 색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색인어 예시인데, txt, hwp, pdf 파일은 색인어 이런 걸 따로 정리할 수가 없죠. 지명, 인명 이런 것들, 이름을.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네, 좀 깨지긴 하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여기 인명은 어떤 이름은 인명, 지명이고 어떤 건 이름이고 어떤 사람의 이름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태깅을 활용해서 머신 리더블한 데이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더 고급 데이터라는 거죠. 네, 닫아주시면 이제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했고, 이제 공공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공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네 가지 난이도가 있을 것 같다. 맨 처음은 그냥 공공데이터를 가져서 그대로 활용하는 거. 그리고 공공데이터에 이제 연구자만의 태깅이나 추가 태깅이나 어노테이션을 하면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공공데이터를, 이건 2번, 3번 비슷할 것 같은데, 공공데이터도 여러 개를 붙여서 A 공공데이터와 B 공공데이터를 연결하거나, 거기 또 어노테이션 또할 수도 있겠죠. 4번은 이제 제가 석사 때 했던 건데 아무것도 없으면 맨 땅에 헤딩하면서 다 만들어서 윤태 선생님이 하셨듯이 뭐 지하밀기를 다 태깅을 다 하고 그거를 뭐 그런 작업들 김바로 선생님도 하셨고 4번이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공공데이터가 많이 좋아졌으니 4번부터 하지 말고 1번부터 조금씩 활용하다 보면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겨울 학교에서도 이런 내용을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공공데이터 포털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XML 파일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다음 컬럼에서는 XML 파일 구조 같은 거를 좀더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고 데이터.go.kr을 들어가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치면 그 파일 확장자에 XML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좀 저는 이따가 이거를, 실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예, 네, 제가. 아,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XML 파일로 되어 있고, 이 XML 파일이란 왜이 나라 돈을 해서 한게왜 우리가 아는 HWP도 아니고 TXT도 아닌가라면 XML 파일이라는 게 머신 리더블한 데이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근현대사 잡지 자료 같은 것들도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문 XML 파일이 잘 제공되고 있고 최근 작년 연말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요즘엔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래에 내려가면 이제
이제 김바로 선생님께서 그런데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바로 선생님 논문에 잘 적혀 있다. 그 블랙 컨슈머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정당한 요청이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네, 그렇죠, 국민으로서. 그렇죠. 국민으로서 우리 세금 낸 요청이다. 특히 연구자로서. 그래서 김바로 선생님 논문에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적혀 있는데요. 그것도 읽어보시면 제공 신청하면 나라에서 무조건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 가독형 데이터가 다섯 단계가 있다. 그래서 3단계 이상이 참 좋은 데이터다. 그래서 요 그림을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발 3단계 정도까지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4단계, 5단계 가면 좋겠지만, CSV, JSON, XML과 친해지자라는 게 중요하고, 다음 편에서 XML의 파일을 좀 소개하는 걸로 다음 컬럼을 쓸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이거를 실제로 뭐 한번 볼까요? 보기 전에 네, 논문 좋습니다. 소개. 공공데이터법과 인문데이터, 공공기관 보유 인문데이터 공개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했던 수많은 삽질들의 결과물들을 조금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저희 제가 한것 중에 조선왕조실록 원문 그 제가 신청해서 싸우고 뭐 해서 싸우고 이것저것 별의별 일로 다 싸웠죠. 그래서 뭐 되게 길게 써놨는데요. 그럴듯하게 이것저것 결국은 간단합니다. 공공데이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당연히 신청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거를 국민이 신청하기 전에 공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유의미하게 쓰려고 하면 이제 머신 리더블 데이터라는 기계가독형 데이터 알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김영선 선생님이 계속 글을 써주실 거니까 넘어가고 김영선 선생님이 소개를 안 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미리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신청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거든요. 하지만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는 다 설명이고요. 기계가독형 왜 기계가독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고 실제 공개 절차에서 필요한 내용들 사실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나 이거 연구에 쓸 거야 이한 문장만 있어도 돼요.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의신청이나 걔네들이 안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안 줬는지 안 주는 경우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나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얘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역사 쪽이면은 고전번역원, 국사편찬위원회, 뭐 한커청연구원도 있죠. 네, 그런 곳에서 뭔가가 있었을 때 신청을 하고자 했을 때 신청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보시면은 좀더 원활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신청은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공공데이터 포털을 한번 가볼까요? 공공데이터라고만 검색해도 공공데이터 포털이 나오는데 주소가 data.go.kr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네. 여기서 뭘 찾아볼까요? 한국사 뭐 데이터베이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번 쳐주시면 이게 한국사 워낙 데이터베이스. 저 지금 요즘에 계속 로그인도 안 했죠. 올라오더라고요. 아, 보시면은 저 로그인. 로그인도 안 했죠, 지금. 네. 네. 로그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운받는 건. 신청할 때는 해야 되는데 다운받는 건 상관없고요. 뭐 요거 있죠? 한국 근대사 자료집성 원문 요거 얘기하시는 거죠. 보시면은 XML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기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지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건데 굳이 보여드리면 여기인가요? 이게 한국 근대사 사료 자료집성이 여기 이쯤에 있는데 어디 있을까? 어, 여기 가운데 N, 이거 아, 아니야? 네. 어? 근대사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아, 있는데 맞아. 역사 자료가 대한제국기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원래 자료는 뭐 이런 겁니다. 근대 사료 관련된 것들 쭉 있고요. 뭐 여기 웹사이트에서 보시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하지만 웹사이트에서 보는 거는 이제 대량으로 뭐 자연어 처리나 분석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로우 데이터셋이 여기 다 공개가 돼 있는 거고 그냥 클릭해서 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그인도 안 했습니다. 검색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기본 정보들이 있는데 일단 다운로드가 눈에 보이죠? 다운로드부터 눌러놓고 일단 다운로드 돼요. 로그인해서 추천을 된다는 거지 로그인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운로드가 됐죠. 압축 파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거는 뭐 별로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비용 부과 무료, 이용 허락 범위 제한 없음.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는 사실 출처 표기도 필요 없고요. 상업적으로 쓰셔도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연구자로서 출처 표기는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네, 연구 윤리입니다. 예.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출처 표기 따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완전 거예요. 완전 오픈 데이터. 예. 그런 게 지금 클릭 한 번으로 다운이 됐죠. 그리고 얘를 압축 파일을 보면 무슨 XML이라고 하고 DTD라고 돼 있는데요. 요렇게 보시면은 요게 XML이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은 이제 경악을 하죠. 이게 뭐야?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김병준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신다니까 김병준 선생님의 다음 칼럼을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돼 있어? 라는 생각을 언젠가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기계 단위에서는 이게 훨씬 처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XML을 다룰 수 있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HWP에 있는 텍스트는 데이터 취급도 안 하실 거예요. 이래야지 데이터지 라는 말을 하시게 될 거고 이제 XML이 있고 XML에 대한 이제 설계, 대응되는 설계안이 있습니다. 그게 DTD, 요즘은 다른 거 쓰긴 하는데 최신 거는 또 다른데 DTD 아직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통합 DTD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공부해두면 되게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모든 걸 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XML에 대해서 우리 김병준 선생님이 다 소개시켜 주실 거죠? 2월 말에 한 번 더 컬럼이 올라갑니다. 네. 아, 2월 말? 너무 느린데? 아, 네. 2월 15일까지 컬럼 또 내야 돼서요. 네. 윤태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공공 데이터? 파이팅. 저렇게. 내가 뭐 소개하라는지 알면서. 자. 유인태 선생님은 지하밀기라는 프로젝트, 이것도 국가사업인데 사실 의무는 아니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하밀기라고 이제 유인태 선생님이 참가하신 것에 보면 데이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색도 가능한데 데이터라는 항목이 있죠. 이 데이터 항목을 들어가 보시면 기본 설계에 대한 소개가 나올 뿐만이 아니라 온톨로지라는 게 나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XML, CSV, RDF, JSON 방식으로 이 지하밀기 연구 자료 풀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어 두셨죠? 네. GitHub으로 연결되네요. GitHub으로 연결돼서 여기서 다운을 받으면 지하밀기에 관련된 모든 풀 데이터셋을 클릭 한 번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윤희태 선생님, 되게 어렵게 만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손쉽게 공개하셨어요? 공부 많이 하시라고 네, 공개해놨습니다. 근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공부해야 될까요? XML? 그렇죠. XML 데이터를 쓰려면 XML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익히는 게. XML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네. 되게 다양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데이터베이스 기술 안 쓰고, 그냥 정규 표현식만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잠깐, 잠깐 홍보. 김병준 선생님 유튜브에 이문학자를 위한 EM 에디터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 네. EM 에디터 아주 좋은 편집도 오죠. 네. 안 올린 지 오래됐긴 했네요. 어쨌든 뭐 말씀드린 대로 SQL 같은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또 다룰 줄 알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해서 또 이 XML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파이썬 이용해서 XML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해서 뭐 어쨌든 XML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맥락은 되게 다양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데이터를 다뤄야겠다라는 상황에 부딪혀야 그런 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까지 굳이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인문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혹시 뭐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한국학종연구원에서 제 강의죠. 지금 3월 7일부터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시멘틱 웹과 한국학 자료라는 강의를 개설할 거고요. 청강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역시. 청강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요. 이게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 기본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시멘틱 웹이긴 한데 시멘틱 웹을 다루려면 저희 그 앞쪽에서 XML이라든지 RDB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수업 자체가 뭐 저희 박사과정을 위한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 석사 레벨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정보공학 전공으로는 다루지 않을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3월 7일부터 한국중앙연구원 운영관 103호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미리 저한테 문의하셔도 되고요. 거기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청강 희망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해주시고 카이스트에서는 이번에 데이터 관련된 강의 없나요? 데이터 아키텍처 관련? 대학원 수업에서요? 네. 아, 이번 학기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렇군요. 뭐 그렇고 뭐 이 공공 데이터 얘기 그리고 데이터 얘기는 우리 꾸준히 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